제가 좀 좋아하는 농구 선수 중에 카이리 어빙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이리 어빙 선수의 시리즈거든요. 여기 막 무슨 문양 같은 게 있네요. 맞아요 맞아요. 이게 이제 시리즈 문양 해가지고 껴주고 싶은데 사실 다들 어렸을 때 막 선수 출신 이래가지고 제가 슛하는 걸 한번 보면 생각이 또 틀려질 수 있어요. 아, 이번 주말에 데려가서 참교육 한번 아이쿠 하고겠습니다. 셀렉스 프로핏 웨이 프로틴. 하루에 몇 개 드시죠? 이거는 칼로리가 99kcal예요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이어서 한 3개? 많이 먹네요. 사실 맛있어서 먹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제일 생명력이 좋더라고요. 좀 단단하고 생명력? 다른 건 약간 잘 물러지고 하나는 승규 선물로 우와 감사합니다. 혹시 여기 사인 부탁드려도 될까요? 뜯어서 버릴 거 아닌가요? 아 이따 해주세요. 알겠어요. 집에 간직하겠습니다. 이 립밤보다 사인을 받고 싶었거든요. 주영이 형 사인. 그리고 저도 이따 농구화에 받아 가겠습니다. 제가 그럼 멋지게 좋다 좋다 해드리겠습니다. 아 좀 당근 해야겠다. 딥티크 사이에 오드 뚜알렛 베티 베리오라는 제품이거든요.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향이 굉장히 좀 중성적인 향? 그런 느낌이에요. 맡아보세요. 오 괜찮죠? 좋네요. 시향해보고 가세요. 저 향수는 잘 모르는데 약간 순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살짝 그런 향이네요. 저도 이건 처음 써보는데 정말 한번 딱 뿌려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서 잘 때 제가 항상 끓여놓고 자는 그 야옹이 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칙칙 뿌리고 이제 잘 때 끓여놓고 자는 좋은 건 겁니다. 인터넷에서 이제 10개짜리 세트를 샀는데 저는 이건 머리 띠는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모양이 다 달라요. 특히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농구할 때 꼭 끼거든요. 고정력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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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건 약간 그건데요? 그 까르고 불닭볶음면? 이 친구랑 함께 한 지는 제가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. 산에 그냥 바람 쐬러 산책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햇살이 좋은데? 바로 이렇게 연기 연습도 저는 요즘에는 야외에서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 야외에서 독백 찍어요? 네. 제가 한번 찾다가 일 오는 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. 얼굴이 꽁꽁 얼었다.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몸 좀 녹여라.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? 우리 기태가 추운 겨울에 야근하고 왔을 때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대상 아닌가. 아랫목에 가서 몸 좀 녹여라. 향수를 제가 평소에 뿌리진 않는데 이건 조금 여름에 진짜 시원하고 살짝 남자답기도 하고 좀 탐나서 이따 뺏어가겠습니다. 저는 그 불닭볶음면 머리띠가 제가 선물하겠습니다. 아 근데 그거 받아도 전 쓰지 않을 거고요. 아 그럼 그냥 방에 걸어두겠습니다. 준규는 또 지켜줘야 되니까 걸어두는 걸로 해두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종혁 승규의 바이 마이 셀프였습니다. 안녕, 안녕.